네, 2014년 발명 특허 대전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이오피톤의 송기영 대표입니다. 이번 발명 대전에서는 공기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화 방식의 가습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그 물의 순환 방식을 이용해서 그 내부에서 비바람을 일으키고 자외선을 활용해서 냄새라든가 입자물질이라든가 살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화 가습 장치입니다. 바이오피톤은 곰팡이 관련 제품을 꾸준하게 연구 개발해 왔었는데요. 이 제품은 공기 중에 있는 부유 세균이나 곰팡이 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균할 수 있어서 봄철 황사라든가 여름철에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예, 바이오피톤은 벤처 기업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다양한 장비나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공기청정기나 청소기, 그다음에 그 분진 테스트기라든가 측정 장치를 지금 꾸준하게 개발하고 앞으로도 그 이 관련 업종에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하겠습니다.